지난 시간에 순열 배웠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조합을 살짝 배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순열을 어떻게 나타내냐면 M permutation R이라고 쓴다고 했었고요. M permutation R이에요. 그죠? 그리고 얘는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뽑아서 나열까지 하는 걸 M permutation R이라고 하고요. 되는 거 맞지? N permutation 0은 뭐라고 합니까? 1이라고 약속이에요. 마찬가지로 0 factorial도 뭐예요? 1이라고 약속이 두 가지는 알고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됐죠? 얘를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이렇게 계산하거든요. 이거 그대로 써. N factorial 나누기 자 여기서 여기 빼 뭐예요? N-R factorial이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거 실제로 모르는 학생들이 꽤 많은데 이거 증명할 때 쓰이니까 좀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얘로 넘어올게요. 얘는 뭐냐면 N combination R이라고 하는 것까지 지난 시간에 배웠고요. 서로 다른 N명 중에서 R명을 뽑아. 로 끝나요. 맞지? 그렇지? R명을 뽑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는 얘를 먼저 할 수밖에 없어요. 팩토리알이 적용될 수밖에 없거든요. 나열이. 예를 들면 5 combination 2라고 하면은요. 이렇게밖에 먼저 할 수가 없어. 이거 계산 어떻게 합니까? 5 곱하기 4죠. 근데 두 명이 막 줄 서고 있는 거거든. A, B가 뽑혔다고 하면 A, B, B, A 이렇게 줄 서고 있는 거거든. 그 줄 서는 걸 취소한다라고 해가지고 뭘로 나눈다고요? 2 팩토리알로 나눈다 이렇게 계산한다고 했어요. 기억나시죠? 그래갖고 이거 나눠주는 거야. 다시 N, 10 combination 3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선 질러. 나열시켜. 10 곱하기 9 곱하기 8까지 나열했지. 그 다음에 뭘로 나눌 거예요? 3명아, 너네 줄 서는 거 취소.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눠주면은 줄 서는 게 취소가 되는 거예요. 됐지? 그래가지고 아 그렇구나 라고 해가지고 얘는 계산을 하는 식이 어떻게 되냐면은 N permutation R을 뭘로 나눠주면 돼? R factorial로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그치? 그래가지고 얘는 마찬가지로 얘를 쓰면 먼저 쓰면 어떻게 되냐면 N factorial을 뭘로 나누고요? N-R 팩토리알로 나눌 건데 여기에 누가 추가되는 거야? R명 줄 서는 거 취소 이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됐죠? 여기까지 배웠고 계산하는 것까지 배웠었고 또 중요한 성질 뭐 배웠냐면은 이거 배웠습니다. N combination R은 뭐랑 똑같다? N combination 앞에서 뒤에 거 빼볼게요. N-R이랑 똑같다까지 배운 상태였어요. 지난 시간에. 됐지? 여기까지. 마찬가지로 N combination 0은 뭐였습니까? 1. 1이에요. 이 정도쯤은 센스로 알고 있으세요. 0이라고 할까봐 겁나서 계속 쓰고 있어요. 이제부터 문제 풀면 되겠죠? 자, 2-09번 매우 쉽습니다. 이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N 컨비네이션 5랑 N 컨비네이션 3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거든요. 서로 다른 N명에서 R명을 뽑는 건데 서로 다른 N명에서 R명을 뽑는 건데 서로 다른 N명에서 5명을 뽑는 거랑 서로 다른 N명에서 3명을 뽑는 거랑 같기가 힘들잖아요. 그죠? 뭐 어떨 때만 같아질까요? 이네 둘이 더한 8이 나왔을 때만 같아집니다. 무슨 소리예요? 8 컨비네이션 5랑 이것 때문에 8 컨비네이션 뭐랑 똑같습니까? 3이랑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8에서 5배 이렇게 됐죠? 다시 말하면 너랑 더하면 항상 뭐가 나온다? N이 나온다는 소리예요. 그죠? 더해봐. N-I랑 R 더하면 N이잖아. 그래가지고 이때 N값은 몇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8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끝내주면 되는 문제였어요. 이건 쉽습니다. 2-10번이 이제 이게 기출됐던 문제인데요. 한번 봐볼게요. 내신 기출 아니에요. 이게 모의고사 기출입니다. 어느 동아리에 속한 여학생 수와 남학생 수가 같답니다. 누구랑 누구랑 같다고요? 남자와 여자의 숫자가 같대. 이것까지 해석할 수 있겠죠. 국어 잘하시니까. 됐지? 이렇게 될 거고요. 이 동아리에서 몇 명의 대표를 선출한다? 3명의 대표를 선출한대요. 3명 선출. 선출이라고 돼 있고요. 남녀 구분 없이 몇 명을 한대? 3명을 하는데 여학생 중에서 몇 명? 여학생 중에서 3명 뽑는 게 조금 어렵다. 여학생에서 3명. 이렇게 돼 있고요. 누가? 아, 됐어요. 전체에서 3명을 뽑는 게 그거 잘 읽읍시다. 이거는 이거의 몇 배라고 돼 있어요? 10배. 10배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 읽을게요. 전체 남녀 구분 없이 3명을 뽑는 경우의 수가 은은이가 여학생에서 3명을 뽑는 거에 10배다 라고 돼 있어서 이거는 이거의 10배다 라고 썼어요. 곱하기 10을 여기다 할지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냥 국어 순서대로 따라가세요. 남녀 구분 없이 3명의 대표를 선출하는 경우의 수가 은은이가가 등호야. 수학에서 등호. 가 얘는 여학생에서 3명을 뽑는 거에 10배입니다. 이걸로 풀면 되는 거예요. 이것까지 식 세울 수 있겠습니까 지금? 됐어요?
이거 풀기 전에 잠깐만 연습 좀 하고 갈게요. 우리 반 학생 10명이 있습니다. 여기서 반장, 부반장 뽑는 경우의 수랑, 10명 중에서 반장, 부반장을 뽑는 경우의 수랑, 10명 중에서 대표 2명을 뽑을 거예요. 이거 기억날 걸. 중학교 때 되게 중요하게 다뤘던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대표라는 거는요, 반장, 부반장처럼 순서가 있는 게 아니야. 지위에 높낮이가 있는 게 아니야. 그냥 똑같은 대표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얘 같은 경우는 답이 뭘까요? 90. 90이 어떻게 나오냐면은요, 여기 반장 자리, 여기 그리고 부반장 자리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리가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될 수 있는 사람, 모든 사람은 평등하니까 몇 명 중에 한 명? 10명 중에 한 명 곱하기, 그럼 한 명 반장 됐으니까 몇 명으로 됐어요? 9명이니까 부반장 될 수 있는 사람? 9명이어가지고 90이다 이렇게 했었어. 되는 거 맞죠? 그런데 10명 중에서 대표 2명을 뽑아야 되는데 대표 자리 2명을 이렇게 똑같은 자리로 만들어놨어. 그럼 여기에 대표가 될 수 있는 사람 몇 명 있습니까? 10명 곱하기 여기 대표가 될 수 있는 사람 한 명 날라갔으니까 9명이 되죠. 근데 대표라는 거는 나랑 지은이가 대표가 되는 것과 지은이가 대표가 되고 내가 되는 거랑 똑같은 거야. 우리 둘 다 대표인 거야. 그죠?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여기서 A가 뽑히고 B가 뽑히는 거나 이 자리에 먼저 B가 뽑히고 이 자리에 A가 뽑히는 건 여기선 다르게 반장, 부반장이라고 다르게 세는데 여기선 똑같이 A, B가 대표네 이렇게 셀 거잖아. 그러니까 얘네 둘의 순서가 있어 없어? 없죠. 그리고 두 명이 줄 서는 걸 취소한다라고 해가지고 뭘로 나눠요? 2팩으로 나눠줍니다. 여기 나눌게요. 2팩으로 이렇게 나눠줘. 두 명 줄 쓰지 마 이래가지고 45가지가 되거든. 이것만 잘 비교하시면 돼요. 알았죠? 반장, 부반장은 왜 순열이야? 순서가 있으니까. 자리의 위치가 정해져 있으니까. 대표는 자리의 위치가 정해져 있어? 정해져 있지 않아?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똑같은 거예요. 알았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푼다는 거 기억을 잠깐 되 살리시고 이걸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지금 반장, 부반장, 청소반장 선출하는 거예요? 아니면 대표 3명을 선출하는 거예요? 대표 3명을 선출하는 거니까 이거 쓸 거라는 건 동의하시는 거 맞죠? 대표니까. 컨비네이션 써야 되겠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남자랑 여자랑 동인원수니까 남자 몇 명이라고 둘까요? 10명 감 때리자고? N명이라고 해요. N명. 됐죠? 그러면 여자도 몇 명이에요? N명 이렇게 되겠지. 그럼 전체는 몇 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전체는 2N명 여기까지만 딱 상상할 수 있으면 돼요. 10명이라고만 하면 돼요. 알았지? 어? N명, N명 이렇게 해야 돼? 감 때려서 썩 틀지 말고. 됐지? 그래갖고 이제 수식으로 옮기겠습니다. 전체에서 3명을 뽑는 건 2N명 중에서 몇 명을 뽑는 거야? 3명을 뽑는 건는 됐지? 몇 명 중에서 몇 명 뽑는데요? 여학생 중에서만 몇 명 뽑는데요? 3명 뽑는 거니까 여학생 중에서만 여야 몇 명 뽑는다? 3명 뽑는다랑 같다. 이거 풀면 답입니다. 어, 땡큐. 10을 놓쳤어요. 이런 바보 같을 때 여기 10이 있었네. 곱하기 10. 10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정훈이 됐음? 정훈아? 너 안 되고 있지? 어디 안 됐어? 곱하기 10? 2N 명이라는 게? 남자랑 여자랑 동인원수야. 5명이면 10명. N명이면 2N명. 근데 2N명 중에서 전체에서 3명을 뽑는데 2N명 중에서 몇 명 뽑는 거야? 3명 뽑는 거예요. 2N 컨비네이션 3. 됐음? 그 다음에 여학생 중에서만 3명 뽑는 거래요. 이게 지금 노란색이. 여학생은 N명이야? 2N명이야? N명이니까 N명 중에서 3명 뽑는 거. 됐죠? 그거 10배다. 괜찮죠? 여기까지. 태연아 되고 있니? 되고 있어? 네. 어, 잘하고 있어. 도여봐, 살아있니? 네. 됐어요. 이거 계산하면 2N부터 시작하고 몇 개 내려갑니까? 3개 내려가고, 몇로 나눠요? 3으로 나눠요. 3, 2, 1. 이렇게 될 거고, 졸리기 시작했죠? N으로 시작했고, N-1, N-2 이렇게 됐고, 뭘로 나눕니까? 3, 2,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2N부터 3개 땅땅땅 한 다음에 3으로 나눠주세요. N부터 N-1 한 다음에 3팩으로 나눠주세요. 됐지? 그 다음에 곱하기! 10, 10까지 하면 이거 무슨 방정식 풀면 돼요? 3차 방정식 이쁘게 풀면 된다고, 현재 상태에서. 그치? 그랬는데 N은 숨겨져 있는 조건이라고 했지. 잘 봐. 2N명 중에서 3명을 뽑았다는 건 2N은 뭐보다 커요? 3보다 큰 거고. 그치? N명 중에서 3명을 뽑았다는 건 N은 뭐보다 크거나 같은 거예요? 3보다 크거나 같은 거예요. 동의하시는 거 맞죠? 네. 괜찮은 거 맞잖아? 그래가지고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게 N은 어쨌든 3보다 크거나 같은 수니까 다 뭐가 할 수 있습니까? 약분할 수 있지, 똑같은 애들은. 그래갖고 약분을 하면은 누구누구 약분할까? NN 약분하고. 그죠? 나 잘함? 네. 네. 그 다음에 없네? 이러지 말고
와, 진짜 이거 어려운 계산할 거예요. 자, 이거 2로 묶어내고 앞으로 뛰쳐내 볼 거야. 그리고 3일 3일 우선 약분하고 다시 이거 2로 묶어낼 거예요. 2로 묶어내면 뭐라고 쓸 수 있어요? 2에 n-1이지. 그럼 2 곱하면 뭐야? 4라고 쓸 거고 여기 2n-1이라고 쓸 거고 여기 n-1이라고 쓸 거예요. 이거는 n-1이라고 쓰고 n-2라고 쓸 거고 곱하기 10이라고 돼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얘를 약분하면은요 수학 여기까지 약분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수학 2 여기 몇시까지 할 수 있어요? 5까지 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전개합니다. 전개하면 몇엔? 4n-2라고 쓸 거고 읍자 이렇게 될 거고요. 전개 몇이에요? 5n-10 이렇게 될 거고요. 이항 아니 너가 넘어가 몇엔이에요? n이라고 쓸 수 있고 다시 4n이 5n이랑 만나면 n. 넘어가면 몇이니까? 8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잠깐만 복습. 이웃하도록 문제 어떻게 풀기로 했어요? 이웃해도 좋은 애들을 뭘로 취급한다? 한 명처럼 묶어버리세요. 알았죠? 이웃하지 않도록 문제는 이웃하지 마!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기로 했어요? 잘한다. 이웃해도 좋은 애들부터 안 치고 예를 들면 남자끼리 이웃하지 마 이러면 얘네부터 안 쳐. 그 다음에 여기에 낑기면 되는 거예요. 동의하시는 거 맞죠? 네. 했던 거 맞죠? 교대로 문제는 자리가 이미 정해져 있으므로 자리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야. 남자 셋, 여자 넷 돼 있으면 3팩 곱하기 4팩 이러면 돼요. 남자 자리 앉고 여자 자리 앉으세요. 이렇게 하면 돼. 됐죠? 곱자리 문제는요? 잘 기억나죠? 그것까지 복습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순열에서도요 꼭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요 지금 2-11번이거든요 그래갖고 2-11번에 별표를 마구잡이로 막 치세요. 별표 마구잡이. 네, 조합에서 꼭 알아야 되는 겁니다. 빨주노초 파남보 무지개 색깔 있고요 무지개 색깔이 있는데 빨강을 포함해서 몇 명 뽑을 거냐면 네 가지 뽑을 겁니다. 네 가지 뽑는다. 우선 네 가지를 뽑아서 나열을 한대요. 뽑기만 한대. 뽑는데요. 그러니까 빨주 노초나 노주파 그러니까 ABCD나 BCAD나 뭐 DCBA나 다 똑같아요. 무슨지 알겠죠? 뽑기만 하는 거야. 그럼 컨비네이션이야, 퍼뮤테이션이야? 컨비네이션 써야 된다는 건 여기까지 느낌이 오셨고요. 그죠? 컨비네이션 써야 돼. 근데 총 몇 가지 중에서 몇 가지 뽑는데요? 일곱 가지 중에서 네 가지 색깔 뽑는데 1번 문제입니다. 누구는 꼭 뽑았으면 좋겠대요. 빨강. 그래갖고 이거가 첫 번째 유형입니다. 빨강은 꼭 뽑도록. 비리 문제입니다. 비리. 우리나라의 뭐라고 그래. 사회를 절실히 반영하고 있는 그거를 무지개 색깔로 승화시킨 거예요. 알았죠? 제가 이런 거죠. 제가 높은 직을 국가의 높은 직을 맡고 있어요. 근데 내 아들이 생겼어. 내 아들이 29살이 됐는데 막 33살이 됐는데도 취직을 못하고 있어. 막 걱정하고 있어. 아빠 나 결혼해야 되는데 지금 취직도 못하고 1원도 없고 용돈 받았었는데 어떻게 해갖고 너무 안타까워. 그래가지고 절대로 부패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아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리를 저지르는 거지. 그래갖고 S전자에 가가지고 그 제 아들 꼭 뽑아주세요 한 거야 지금. 그게 누구야? 빨강이야. 알았죠? 그래갖고 이제 삼성전자에 말하는데 S전자에서 공채를 쫙 뿌렸어요. 공채를 딱 뿌렸는데 총 몇 명 뽑는데? 4명.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같은 개미들은 삼성이 들어가야지 막 이러면서 막 지금 막 공부하고 막 학점 따고 막 이력서 듣고 난리 났어요. 근데 난 4명 뽑는 줄 알고 지원을 했는데 사실 사회 뒷변에는 몇 명을 뽑는 게 지금 확정된 상태야? 3명. 왜? 왜? 다음이 아들을 뽑아야 되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삼성에서도 이렇게 하는 거야. 얘는 뽑아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다음이 뽑아놓은 상태에서 누구 뽑아놓은 상태에서 레드는 뽑혔어 얘는 뽑혔어 뽑힘 사회 비리 문제 그러면 이제 누구 남았어요? 빨, 주, 노, 초, 파, 남, 보 이렇게 남았지. 그래갖고 얘네들 중에서 몇 명 뽑는 거예요? 세 명만 뽑으면 끝나는 겁니다. 이거 이렇게 해석하면 끝인 겁니다. 아 여섯 명 중에서 세 명을 뽑으면 사회 뒤쪽에서는 3명을 뽑았어. 그치? 근데 전체적으로 보이는 느낌은 얘네들에다가 누구 하나 얹을 거야? 다음이 아들 얹을 거니까 4명이 뽑히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삼성에서는 아무 문제 없네. 이렇게 되는 거고, 막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뽑을 거고요. 답 계산할게요. 얘 계산하면은 6, 5, 4, 3, 2, 1 이렇게 될 거니까 뜨득뜨득 이렇게 해갖고 답 몇이라고 하면 돼요? 20. 이렇게 됩니다. 이게 두 번째 유형입니다. 보라를 제외하고 뽑으래요. 보라. 보라 제외. 이겁니다. 이것도 비리 문제 아닙니까? 내 아들이 이제 삼성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냥 삼성이라고 합시다. 삼성에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내 아들이 진짜 싫어했던 애가 있어. 도엽이라고. 근데 도엽이가 워낙 출중한 애라서 얘가 지금 뽑히게 생긴 거야. 그리고 아빠한테 부탁한 거야. 나 도엽이랑 이러면 일을 나 일 그만둘 거야. 이렇게 막 협박한 거야, 아빠. 또 아빠 어때요? 마음이 아프지. 얘가 계속 일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또 삼성 관계자한테 주문을 하는 거예요. 도엽이 뽑지 마.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어? 뽑지 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라는 절대 뽑으면 안 되니까 보라 제외하세요. 그럼 보라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상태예요. 됐지? 그 다음에 여기에 빨, 주, 노, 초, 파. 졸리죠, 여러분? 남. 보라는 뽑으면 된다, 안 된다? 네. 안 된다. 얘는 지원은 했지만 이미 이 사람들끼리 결정해서 보라는 뽑지 맙시다. 이렇게 결정했어요. 그죠? 어쨌든 몇 명 뽑는 건 똑같아요? 네 명 뽑는 건 똑같아요. 얘는 뽑은 게 아니야. 제외한 거라고요. 여기 중에서 몇 명 뽑으면 됩니까? 네 명 뽑으면 돼요. 그럼 6컨비네이션 4입니다. 얘도. 얘는 답이. 그래가지고 답을 내면은 이거 답 낼 때 이거 순수하게 계산하지 말고 6컨비네이션 몇이랑 똑같아? 2랑 똑같죠. 잘했어. 그러니까 6 곱하기 5라고 쓰고 뭘로 나눠라? 2로 나눠라 해가지고 쓱싹 해가지고 답 몇이다? 15. 이렇게 계산하시면 참 좋겠네. 이렇게 될 거고 2번 유형이에요. 꼭 포함하지 않도록 반드시 얘는 뭐라고 할까? 포함하지 않도록 이러려고. 꼭을 붙이니까 이상하네. 포함하지 않도록. 얘도 뭐예요? 뒷거래를 하세요. 알았죠? 다 둘 다 뒷거래. 됐죠? 어려워요? 괜찮아요? 이거? 괜찮죠? 할만하죠? 3번은 그냥 이제 응용이에요. 바로 갈게요. 3번 문제는 쉽게 풀겠습니다. 초록은 제외하고 노랑은 포함하래요. 지금 빨, 주, 노, 초, 파, 남, 보 중에서 몇 명 뽑는 건 동일해. 네 명을 뽑을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취직한 애들이고요. 여기는 취직하지 못한 애들이에요. 동의하시는 거 맞죠? 됐죠? 근데 이미 정해졌어요. 이것도 비리가 저질러졌거든요. 누구는 뽑지 말라고 돼 있습니까? 초록은 제외 대상으로 돼.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거죠. 현재 사회에서.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초록은 날아간 상태입니다. 그리고 누구는 꼭 포함하라고요? 노랑은 꼭 포함하라. 이게 정유라예요. 정유라. 이렇게. 말 타면 돼, 아까는. 이렇게 됐어요. 그랬죠? 이래가지고, 이렇게. 이거까지 뽑혔어요. 이제 몇 개 남았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그래가지고 다섯 명 중에서 몇 명만 뽑으면 돼요? 한 명만 뽑으면 돼요. 한 명은 뽑혔으니까. 됐죠? 그래가지고 답 몇이라고 하면 돼요? 5 컨비네이션 2라고 하면 되고요. 5, 2, 10. 이렇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서로 다른 책이 몇 권 있습니까? 11권 있고요. 책장에서 몇 권 뽑는데요? 3권을 뽑는데요. 꺼낸대. 뭐야? 꺼낸 때가 뭐야? 꺼낼 때. 그러면은요, 여기 지금 밑줄을 쳐야 되는 게 뭐냐면은 꺼내서 나열을 하는 거야? 꺼내기만 한대. 꺼내기만 한다니까 얘는 컨비네이션이구나 이런 느낌을 살짝 가진 상태에서 문제를 읽어내야 돼. 됐죠? 꺼낼 때니까 컨비네이션이구나 이렇게 되고 읽은 책이 뭐라고 돼 있어요? 적어도 한 권. 이거죠. 그죠? 지인이 놀러 왔는데 책이 막 꽂혀 있어요. 그래가지고 세 권을 딱 뽑았을 때 내가 이 책은 읽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한 권은 꼭 읽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딱 세 권을 딱 뽑았는데 싹 다 안 읽은 책이 많은 척할 수가 없잖아. 내용을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적어도 한 권 읽었다는 건 한 권 읽었던가 몇 권 읽었던가 두 권 읽었던가 또 몇 권 읽었던가 세 권 읽었던가인데 동의하시는 거 맞죠? 적어도 한 권을 읽었다는 건 세 권을 뽑았을 때 한 권 읽었던가 두 권 읽었던가 세 권 읽었을 텐데 차라리가 떠올라야 돼. 왜? 차라리 이럴 바에야. 아예 0권 읽은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차라리 뭐 어떻게 해버린다? 전체에서 0권 읽은 걸 빼버린다. 이렇게 해버리면 답이 나온다는 거죠. 이게 전체인데 0권 읽었던가 한 권 읽었던가 두 권 읽었던가 세 권 읽었던가가 전체인데 전체에서 핑크만 빠뜨리면 탑이 나오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노랑색들. 동의하시는 거 맞죠? 그러면 우선 전체 뽑아볼게요. 11권의 책이 있는데 몇 권의 책을 뽑겠답니까? 3권의 책을 뽑게 돼. 11! 컨비네이션 3.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나이 들면 책을 사는 게 취미가 되는 사람도 있을걸? 저같이? 네. 응? 나중에 책을 막 사놓기만 하는 거야. 그리고 읽진 않아.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꽂혀 있는 거에 뿌듯해하고. 그런 사람이 생길 수가 진짜로 그런 사람 꽤 많아. 나 주변에 꽤 많아요. 영권 읽는다. 하나도 읽으면 안 돼. 와 어떡하냐. 읽지 않은 책을 뭐라고 줄까?
읽지 않은 책을 뭐라고 둘까요? 안은 책을 N으로 둔다면 N 콤비네이션 몇이라고 하면 돼요? 0. 3 이렇게 하겠죠. 0이라니. 내가 읽지 않은 책에서 세 권을 싹 다 뽑아야지 하나도 안 읽은 거야. 0이라고 하면 아무것도 안 뽑는 거고. 읽지 않은 책을 N이라고 한다면 N권 읽지 않은 책 중에서 세 권 뽑으면 하나도 읽지 않았지 않겠습니까? 동의하시는 거 맞아요? 다시요. 전체 11권이 있는데 11권에서 세 권을 뽑았어요. 그 안에는 읽은 책과 읽지 않은 책이 섞여 있는데 읽지 않은 책을 N이라고 한다면 N권 중에서 세 권을 뽑으면 읽지 않은 책에서 세 권을 뽑았으니까 내가 원하는 읽지 않은 책에서 이게 나온 거 아닐 겁니까? 그치? 그러니까 그걸 빼면은 무조건 읽은 책 한 거, 적어도 한 거는 읽은 책이 뽑힐 거라는 거야. 동의하시는 거 맞죠? 그리고 얘를 계산하면 뭐라고 쓸 거냐면 11 곱하기 10 곱하기 몇이라고 할 거야? 9라고 할 거고 얘 3, 2, 1 이렇게 될 거고 빼기 N부터 몇 개 곱해? N 곱하기 N-1 곱하기 N-2라고 하고 여기 뭘로 나눌 거야?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될 겁니다. 계산한 결과가 나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몇이래요? 130. 130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계산합니다. 계산도 이거 여기서 조금 실력이에요. 양변에 우선 6을 곱할 거예요. 다시 이 식에 양변에 몇 곱하겠다고요? 6을 곱해요.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면요. 11 곱하기 10 곱하기 9 빼기 N 곱하기 N-1 곱하기 N-2는 130 곱하기 몇이라고 쓰는 거야? 6이라고 쓸 수 있어요. 됐죠? 이거 이쪽으로 넘길 거야.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N 곱하기 N-1 곱하기 N-2 이렇게 될 거야. 됐죠? 그거는 이거 여기로 넘어올 거야. 그러면은 11 곱하기 10 곱하기 9 빼기 130 곱하기 6이라고 할 수 있겠지. 계산해. 얼른 계산해. 계산하면 90, 이거 뭐야? 99에다 10 곱한 거야. 990이고. 얘 계산하면 780. 780이에요? 이게 780이라고? 네. 이게 몇이에요? 210. 210. 이렇게 될 겁니다. 210. 그리고 얘는 N, N-1, N-2. 알겠습니다. 되는 거 맞죠? 제가 딱 이때, 현재 고3 이과들을 만나는데, 이거 계산할 때. 현 고3 이과가 1학년 때 얘기예요. 이걸 계산하라고 하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숫자를 넣어요. 아니죠. 전개로 했죠. 전개로 해가지고 숫자 넣으면 양반이죠. 전개로 한 다음에 이거 왼쪽으로 넘겨요. 그럼 몇 차 방정식이 나와요? 3차 방정식. 조립제법을 쓰기 시작해요. 1,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이러기 시작했어요. 그래갖고 내가 그때 그러지 마 이러고 있었는데 할 수 있다면서 그때 내가 이과의 피해를 느꼈어요. 포기를 안 해.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3 마이너스 3 해갖고 답을 내더라고요. 답이 몇 나오는지 볼게요. 조립제법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게 딱 보고 연속된 세수라는 걸 느끼셔야 돼요. 아 예를 들면 이거예요. 10, 9, 8, 5, 4, 3 N이 5였을 때 3, 2, 1, N이 3이었을 때 이렇게 되는 걸 느끼시고요. 연속된 세수로 곱해서 210 나오는 거 너네가 대충 찍는 거예요. 수학에서 진짜 있다고요. 시행 N 차고라고 해요. 요로 시행 N 차고. 트라이얼 N 에러라고 하고요. 얘를 하면 계산하면 뭘까? 찍어 N 몇 찍을까? 7. 7 좋아요. 그러면 7 곱하기 6 곱하기 5 이렇게 되겠지. 5, 6, 7이나 7, 6이나 똑같은 거예요. 5, 6, 30에 3, 7에 21 나오죠. 그럼 N은 몇입니까? 7. 7 이렇게 나오죠. 그래갖고 7. 그러면은 그 당시에 이과, 지금 현 이과는 1학년은 얼마나 오래 걸렸을지 생각을 해보시면 되죠? 1 했다가 마이너스를 했다가 2 했다가 마이너스 했다가 3. 누군지 알아? 이게, 찬두라고. 둘, 셋. 반짝, 반짝, 반짝. 했어요. 자, 1부터 9까지 9개의 숫자 중에서 서로 다른 몇 개의 숫자를 사용한대요? 4개. 4개의 숫자를 사용한대요. 자, 1부터 9까지 있는데요. 4개 사용. 근데 뭐 만들게 돼요? 짝수 두 개와 홀수 두 개로 만든 비밀번호를 만들겠대요. 짝수 두 개, 홀수 두 개, 비밀번호. 진짜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잘 인지하셔야 돼요. 봐봐요. 1부터 9까지로 네 자리의 비밀번호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1111은 중복으로 했으니까 말이 안 되네. 여기서는 서로 다른 네 개를 쓰라고 돼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1234 이거 비밀번호 돼. 생각해봐. 1234가 비밀번호면 431이랑 달라 똑같아. 다르죠? 그러면 퍼뮤테이션이야 컴비네이션이야? 퍼뮤테이션 있는 거야. 1, 2, 3, 4랑 4, 3, 2, 1이랑 이런 걸 다르게 세면 퍼뮤테이션이고 그걸 그냥 1 뽑고 2 뽑고 3 뽑고 4 뽑았네라고 생각하면 컴비네이션이야. 되는 거 맞아? 구분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얘는 문제가 무슨 문제예요? 나열은 해야 되겠다는 문제입니다. 뭘 해야 된다고요? 나열은 해야 되는 문제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그래요, 선생님? 어. 얘 나열을 해야 되는데 하필이면은 짝수는 몇 개 있었으면 좋겠대요? 두 개. 홀수는 몇 개 있었으면 좋겠대요? 두 개. 이제부터 여러분들 되게 뭐야? 되게 유용한 능력을 얻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요. 앞으로 문제를 풀 때 항상 이런 식을 지켜 주세요. 구성을 한 다음에 나열을 해 주세요. 나열. 글자가 안 나와. 항상 뭐를 한 다음에 나열하는 개념을 가지라고요? 구성을 하고 나열해라. 구성을 하고 나열해라. 나열은 쉽잖아. 4팩토리얼. 4개 나열하면 4팩. 5개 나열하면 5팩. 6개 나열하면 6팩이에요. 구성만 잘하면 돼. 근데 난 구성을 몇 개로 하고 싶대요? 짝수 몇 개랑? 두 개랑 홀수 몇 개로 하고 싶대요? 두 개 하고 싶대죠. 그러면은 1, 2, 3, 4, 5, 6, 7, 8, 9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짝수는 몇 개 있냐면은요. 2, 4, 6, 8. 총 몇 개 있습니까? 4개 있죠. 4개 중에서 짝수 2개를 우선 선택하는 거야. 짝수 2개는 무조건 있어야 된다니까. 그래가지고 4 컨비네이션 2라고 선택을 하는 겁니다. 동의하시는 거 맞죠? 그러면은 땅 선택됐습니다. 그럼 이거 뭐 누구 선택? 짝수 선택. 그럼 이제 누구 선택해야 돼? 홀수 선택해야죠. 1, 3, 5, 7, 9. 다섯 개에서 몇 개 선택해야 돼요? 두 개 선택해야 돼. 이게 무슨 선택이에요? 홀수 선택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그런 다음에 곱하기 하는 이유는 이거 뭐냐면 얘 선택하고 얘 선택하는 거라서 잇따라 연속으로 혹은 동시에 선택해도 되고 니네 마음이에요. 됐지?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이거예요. 뭐 예를 들면 2 뽑고 4 뽑고 예를 들면 5 뽑고 9 뽑은 상태야. 근데 이거 갖고 비밀번호 만들 수 있죠. 2, 4, 5, 9, 2, 5, 9, 4 막 이렇게 만들 수 있겠지. 뭐 해야 돼? 나열해야 돼. 몇 팩? 4팩토리얼. 이거 나열입니다. 그래갖고 이게 답이 됩니다. 그리고 답 내면은요. 4, 3, 12를 2로 나눈 거니까 몇이에요? 6 곱하기 5, 4, 20을 2로 나눈 거니까 몇이에요? 10 곱하기 4팩토리얼은 알고 있죠? 24 이렇게 될 거니까 6, 4, 24, 6, 24 이렇게 하면 104, 4, 0, 1, 4, 4, 0 이렇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동의하시는 거 맞죠? 네. 자, 이렇게 푸는 애들이 있어서 틀렸거든요. 이거 왜 틀렸는지 쉬는 시간에 심심하면 생각하세요. 4 퍼미테이션 2 곱하기 5 퍼미테이션 2 이건 틀려요. 알았죠? 왜 틀리는지에 대해서 생각하세요.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냥 짝수 뽑으면서 나열하고 홀수 뽑으면서 나열했어요. 근데 왜 틀렸을까요에 대해서도 생각을 꼭 해보세요. 알았죠? 쉽시다.